자, 새로 하나 세팅해 봅시다. 64. 자, 우리 일단 상단 메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UL 태그로 만들게요. UL 태그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보통 자동으로 닫혀지는데? 아, 스크립트에서 하고 있구나. UL 자, 아이고, UL 이렇게 닫았고요. 여기다가 LI로 메뉴를 만듭시다. 하나만 만듭시다. LI, 아이고, 자동 완성으로 만들 거 그랬다. 그 다음에 DIV. 에? 안에? 여기 메뉴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앞에 있는 거한개 만든 거야, 한 개. 여기 LI 하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해야 되나? A 태그를 넣어야 되나? A 태그 한번 넣어봅시다. href는 뭐 링크는 넣지 말아 볼게요. 샵 자기 자신의 페이지 열리도록 하고요. 샵하고 그 다음에 홈 합시다. 홈. 일단은 요거 한 다섯 여섯 개 복사해 봅시다. 이거 나중에 지울 건데, 좀 데이터가 있어야 보기 편하니까. 복사해 놓읍시다. 몇개 넣었어요? 이 툴이 튕기네,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더 해야 되나? 한 그냥 다섯 개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죠? 더 있어야 되나? 일단은 너 계속 바뀔 테니까. 다섯 개만 해볼게요. 자, 지금 뭐 했는지 알죠? 자, 이제 얘를 아까처럼 이쁘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스크립트 가가지고, 아, 스타일 가가지고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어 봅시다. 왜요? 그래요. 당황했어요. 평상시 같지 않아서. 그래요. 자, 한달 남았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말했지만 다음 주 정도면은 스프링 나가는데, 스프링 나가면은 뭐 그냥 달리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뭐, 왜냐면 못 쫓아오신 분은 어차피 안 끝나거든요. JSP까지 해서 취업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왜냐면 못 따라오는데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JSP 해가지고 JSP 쪽으로 취업하시는 게 맞아요. 따라오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자, 요거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LI 먼저 좀 손을 봐야 되겠네.
왜냐면 LI도 좀 손을 봐야 돼요. 일단은 지금 가로로 돼 있잖아요. 예, 가로로 돼 있죠. 여기 플루 레프트를 여기서 해줘야 되나? 이게 왼쪽으로 쌓으려면은 LI 여기다가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아 A가 아니고 LI 맞네요. A 태그가 아니죠. LI가 옆으로 쌓이려면 플루 속성 줘야죠. 플루 레프트 플루 말고도 인라인 블록 써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플루 레프트 해봅시다. 제가 갖고 있는 애가 플루 레프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근데 플루 레프트보다 인라인 쓸 걸 좀 권장해요. 되긴 되네요. 근데 이거 보면은 좀 크기가 잘 크기 정해서 하면 돼요. 삐져나온 홈 글자가 있어가지고 겹치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정렬이 됐고요. 이거 일단 만들어 놓고 인라인으로 바꿔 봅시다.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앞에 있는 점 없애 볼게요. 그 다음에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크기를 좀 줍시다. 위드스 120px 자 이렇게 접읍시다. 자 이렇게 됐죠. 아까 이게 세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왜 세로로 되어 있냐면 블록 태그로 되어 있어요. LI가 그래서 플롯 레프트 해가지고 스태틱이니까 옆으로 띄웠고요. 공간에 들어가도록 크기를 크게 했고 앞에 점을 없앤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뭘 해야 돼요? 밑줄이요? 밑줄 없애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A 태그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LI 밑에 있는 A 태그를 밑줄 없애 봅시다. 이게 텍스트 데크레이션인가? 얘가 None 없어지죠? 밑줄 없앴고요. 글자도 센터 정렬합시다. 자, 얘도 하이트는 지금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패딩 값 좀 넣을까? 이거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일단은 최소 간단하게 넣어 봅시다. 데크레이션 넣나고요. 얘도 위드스를 위에 거랑 똑같이 해봅시다. 얘랑 똑같이 해봅시다. 마진 패딩 값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가 안 되면 그냥 쓰고 되면 좀 추가해 봅시다. 일단은 백그라운드 컬러 자 텍스트 얼라인 글씨를 가운데 정렬합시다. 센터 가운데 정렬했고요. 백그라운드하고 컬러 오렌지 컬러 화이트 LI의 DIV 안에 있나요? 그래요? 안 돼 이거 나중에 색깔 줄 때 좀 뭐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됐네요. 근데 왜 이렇게 됐죠? DIV?
에이테그가 스판테그요? 아니, 스판테그라네. 스판테그가 블럭 인라인 있죠? 에이테그가 인라인 형태예요. 그래서 색깔이 안 먹은 거예요. 딱 달라붙은 거예요. 저 적용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블럭으로 만들든지, 인라인 블럭으로 한다든지. 블럭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해야 위드 하이 걔네들이 적용이 되죠. 하이시 이상해졌네. 그럼 위드는 됐네요. 됐죠? 하이슨 써줘야 되나? 자, 하이슨 안 써주고 마진 패딩 값을 추가해 봅시다. 패딩으로 띄운 만큼 크기가 늘어날 거예요. 하이 줘도 되고요. 하이슨을 강제로 줘도 되고 패딩 값으로 합시다. 위아래로 그러면 가운데 정렬하게 시키고 싶으니까 px 0 px. 자, 이거 크기가 어떻게 돼요? 자, 마진 패딩 값두개 쓰면 상단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죠? 15 0 15 0. 예? 실행해 봅시다. 됐죠? 이게 플롯 인라인 블록 하면 살짝 LI 사이가 떠져요. 이렇게 붙이는 게 거의 힘들어서 플롯 많이 쓰는데 하여간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됐죠?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자, 다음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거 색깔 바뀌게 해봅시다. 자, 어디서 해야 되냐면 스크립트에서 하셔야 되죠. 자, 여기다가 아이고 달러 펑션 우리 LI 밑에 있는 A를 찾아야 되겠죠? 아이고 아이고. 점 호버 해야죠. 펑션 두 개가 매개 변수로 있어야죠. 응? 아닌가? 아, 호버가 여기가 잘못됐네요. 이거 메소 함수죠? 호출하는 거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줘야죠. 매개 변수로 함수가 두개 있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앞으로 땡겨서 좀 씁시다. 자, 바하고요. 컬러, 변경될 컬러를 만듭시다. 오버 컬러. 뭐 해야 되나? 레드 할까요? 레드? 오버 컬러 레드 하고요. 자, 마우스 올려놨을 때색 바꾸게 해야 되겠죠? 자, 올려놓은 애 어떻게 찾아요? 그래요. 디스 점 애니메이션 주면 되겠죠? 애니메이트 뭘 바꿔줘야 돼요? 백그라운드 컬러
얘를 오버 컬러 이렇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3000 너무 저기 한가? 이렇게 줘주면 되겠죠? 아니,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됐나요? 자, 요거 복사해서 밑에서도 하면 되죠? 원복할 때는 색깔을 오렌지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 되나? 오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종종 특이한 버그들이 있어요. 버전 하면서 예전에 오렌지가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했던 것 같아요. 오렌지 안 돼요? 오렌지 말고 다른 색 할까요? 이거 오렌지 안 돼요? 문자 열려서 안 되나? 아,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안 돼요? 이게 오렌지가 안 돼. 오렌지만 안 돼요. 다른 색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다른 색으로 바꿔봅시다. 이게 버그인 것 같은데? 바꿔줄 생각을 안 하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아무거나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오렌지 색깔만 안 되더라고요. 오렌지 말고 뭐가 있더라? 다른 색도 안 돼요? 그래요. 그럼 RGB 값으로 합시다. 이게 레드는 왜 되지? 희한하죠? 레드는 되잖아요. 근데 왜 오렌지로 바꾸니까 왜 안 돼?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RGB 값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RGB 값으로 해봅시다. 여기 RGB 값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봅시다. 되나요? 오씨, 나는 왜 안 돼? 다운표요? 다운표 넣어줘야 돼요? 넣으니까 돼요? 자, 이거 뭐 왜 이러냐? 자동 완성이 날 괴롭혀. 자, 한번 해보세요. 되네요. 내 보기에는 근데 얘는 왜 되지? 희한하죠? 그냥 버그라고 생각하고 묻읍시다. RGB 값을 쓰세요. 되려면 다 안 되고, 안 되려면 다 안 되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네요. 자, 그래서 RGB 값을 쓰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옛날부터 이랬던 게 아니고 예전엔 잘 됐었거든요. 이게 업데이트하면서 얘네들 뭐 잘못 건드렸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되나. 내가 보면 버그일 확률이 높아요. 얘네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자, 돌려봤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거 개선하는 방법 가르쳐 줬으니까 해보세요. 뭐 해보고 뭐고 여기서 스톱하면 되죠? 점 스톱.
자, 이거 고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 컨트롤 색깔 한번 다 바꿔볼게요. 자, 좀 기다려야 돼요? 안 되시는 분이 있나 보네. 좀 기다렸다 할게요. 그래요.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거 색깔을 뭐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거 넣어볼게요. 데이터 짝대기 bg는 샵뭐00 FF, FF. 이 무슨 색인가?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볼게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자, 이런 태그 처음 보죠? 이거는 사용자 정의 태그예요. 사용자가 임의로 이름을 줘서 만든 태그예요. 태그가 아니지, 속성이죠. 사용자 정의 속성이에요. 무슨 의미냐면은 XML이라는 게 원래 데이터를 본인들이 정의하는 건데 HTML이 XML 기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속성도 있는데 사용자가 속성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무렇게나 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렇게나 지으면 기존에 있는 태그랑 헷갈리겠죠? 그래서 관용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사용자가 만든 태그들은 데이터 짝대기 한 다음에 아무 이름이나 쓰자. 이거 반드시 이거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아, 이거 사용자가 만든 속성이구나 알수 있겠죠. 이거 상용 컨트롤 보면 엄청 많아요. 아, 이거 뭐야? 처음 보는 사람은 뭐야? 그러는데 데이터 붙은 애들은 전부 사용자가 정의한 새로운 속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 색을 읽어와서 처리할게요. 색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금 전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읽어와서 처리하는 형태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좀 다양하게 바꿔봅시다. 저런 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고 뭐 다양한 색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 이쁘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색들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얘를 뭐 했냐면 이제 백그라운드 색깔을 빨간색으로 안 하고 여기 써져 있는 색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레드 대신에 얘 대신에 읽어오는 작업 해야 되겠죠? 좀 기다렸다 할까요? 자, 어떻게 읽어와야 돼요? 아까 ATTR하고 프롬프 얘기했죠?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될것 같은데.
둘다 한번 알럿을 한번 일단 찍어 볼까요? 알럿 달러 디스 점 뭐 해야 돼요? ATTR 하고 우리가 만든 데이터 BG 해봅시다. 요거 하면 읽어오겠죠? 요거랑 아까 프롬프 얘기 있었죠? 두 개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서 씁시다. 되도록 아래 거를 권장해요. 근데 아래 걸로 안 되는 경우는 뭐 위에 거 쓰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얼럿으로 뭐가 뜨나 확인해 봅시다. 자, 위에 거 쓰셔야 되겠네. 아래 건 undefined 뜨네요. 자, 그래서 위에 것도 이제 주석하고, 요게 지금 속성 값이 리턴 되니까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오버 컬러에 넣어주고 실행하면 모든 애들 그때그때 실행할 때마다 색을 가져와서 처리하니까 색이 바뀔 거예요. 자, 실행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왜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거, 아이고, 메시지 박스 지우고 합시다. 이제 어때요? 아유, 버그네. 적절히 되죠? 원하는 색, 색이 별로 안 이쁘네. 이상하네요? 모니터가 이상해서 그런가? 빨간색이 원래 이거야. 모니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느낌 있죠, 이제?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다음에 이제 뭘 해야죠? 하위 메뉴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마우스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하위 메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아까 거네. 하위 메뉴를 나와야 되겠죠? 자, 하위 메뉴 한번 추가해 봅시다. 걔는 얘가 상위 메뉴고 하위 메뉴는 요 밑에 넣읍시다. 요 밑에 엔터하고 div 안에 쌓아서 넣읍시다. div 안에 또 div 넣읍시다. 하고 A 태그 합시다. 여기 A 태그 있어야 되겠죠? href 는 샵. 자, 빠르면 얘기하세요.
뭐 CSS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뭐 하나 뭐세개 있으면 세개두개 있으면 두개 하면 되겠죠? 저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나? 그냥 A 태그만 넣을까? 에? A 태그만 넣어도 되겠죠? 아, 아니다. 블록 태그, 블록 줘야 되니까 BR 넣고 하면 뭐 복잡하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고, 이거 밑에 복사해서 또 다른 애도 넣어줘야죠. 하나, 둘. 아, 세 개만 넣어봅시다. 세 개 넣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하이 메뉴가 그냥 나와버렸죠? 골치 아프네. DIV 쌓는 게 낫겠다. 아, 이거 나중에 이게 내용물이 삐져나가고 그러면은 지금 방법보다는 DIV로 크기를 잡아 놓고 속성을 그냥 놔두든가 해야지 되겠네. 하여간 열나 복잡해지겠네요. 심플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뭐야 이거? 뭐 보이면은 안 되겠죠? 마우스 올려놓을 때만 보여야 되잖아요. 이거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해보세요. 제이쿼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히든? 히든, 히든, 뭐 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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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논으로 한번 해볼게요. 히든, 히든이 맞나? 히든, 히든, 뭐 아무거나 해도 될것 같은데 히든 하면은 뭐 문제가 있을려나? 뭐 히든 해도 문제 있을지 없을지 뭐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일단은 아예 없어지게 해볼게요. li 밑에 css 스타일 시트에서 해볼게요. li 밑에 누구 없애야 되죠? div 맞나요? 밑에 div 얘를 맞나? li 밑에 div 밑에 div를 얘가 서브 메뉴죠? 찾아봤어요? li 밑에 div 밑에 div를 일단 디스플레이 논으로 해볼게요. 뭐 히든으로 해도 될것 같기도 한데 하던 걸로 해볼게요. 왜냐면은 바꿔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수 없어서 나중에 히든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하던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해보세요. 사라졌나? 자,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마우스 갖다 대면 나오게 만들어야죠?
해봅시다.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마우스 올려놓으면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잘 쫓아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면 돼요. 보여주게 해야죠. 뭘? 자, 지금 이거 마우스 올라가면 얘를 보여주게 해야죠. 자, 해봅시다. 걔 찾아야 되겠죠? 자, 디스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디스 점 자기 자신의 뭐예요? 자식 아니에요? 잘 보면 지금 디스가 A 태그죠? 아닌가요? A 태그죠? 얘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보여주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찾아요? 형제 탐색하면 되잖아요. 점 넥스트 하면 다음 형제 찾잖아요. 점 넥스트 처음 보죠? 아니요. 어, 천재예요. 난 기억이 안 나. 가르치기억도 안 나는데.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줄 예정인데 얘도 스탑 해가지고 문제를 딜레이 있는 문제를 처리했고요. 슬라이드라는 이벤트 슬라이드 다운이죠? 이런 이벤트 줘볼게요. 애니메이션 추가하셔도 돼요. 귀찮으니까 슬라이드 다운한 거예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다운하면은 디스플레이 논 혹은 히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크기가 0 그런 애들을 원래 크기로 바꿔줘요. 논은 디스플레이 논이 아닌 형태 블럭 형태로 바꿔주고 그렇게 돼요.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애니메이션 100 이내를 업하면 크기가 0이 돼버리고요. 자동으로 해줘요. 디스플레이 논인애가 다운 보여줘야 되니까 블럭으로 바꿔줘요. 블럭으로 바꿔주는지 아닌지 이거 궁금하면 찍어보세요. 저도 정확하게 뭘로 바꿔주는지 애매한데 블럭일 것 같아요. 그래야 보이겠죠? 걔를 찍어 디스플레이 속성을 찍어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해봅시다. 실행해봅시다. 알트비 보이죠? 네, 안 보여주게 이제 나가면 안 보여주게 해줘야 되겠죠? 다시 해볼까요? 우리 들어올 때 이벤트만 처리했어요. 슬라이드 다운하니까 보이죠? 자, 마우스 나갔을 때 사라지게 해보세요.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